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들고 오셨나요? 네, 저는 김포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내년에 저희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네. 거기를 들어가야 될지 네.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매매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전세를 놔야 되는지 아니면 전세를 놓을 때는 어느 쪽을 났으면 하는 거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저희 향후 그 아파트 오름세나 주변 시세 같은 걸좀 알고 네, 싶어서요. 여러 가지 궁금증 들고 오셨는데요. 혹시 네. 지금 거주 중이신 곳은 어딜까요? 예, 김포 통진이에요. 네, 상세 주소요. 김포 통진 김포대로 1991 백석마을이에요. 아파트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신일 해피트리요. 신일 해피트리 해피트리요. 아파트. 네, 그리고 이동하시는 곳은요? 네? 이동하시는 곳이 신일 해피트리 아, 아파트요? 예. 네. 거기에서 이제 고촌 향살리 현대 힐스테이트요. 현대 힐스테이트로 이제 옮기시는 거고요. 이제 분양 청약해서 네, 분양받아놨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대표님 고민 네. 들었고요. 상담 바로 진행해 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질문을 왜한 번에 시원시원하게 하지 않으세요? 자꾸 우리 지금 앵커님을 귀찮게 하시네. 한 번에 안 여쭤보시고. 방송 처음 보시는 거세요? 네네. 아, 그러니까 자주 보셔야 돼요. 아니요, 자주 보셔야 방송은 질문도 자주 시원하게 보고 하시죠. 있습니다. 네네. 네. 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 김포 통진읍에 있는 거죠? 네네. 이거는 지금 김포 쪽에서 굉장히 멀죠? 한 15분 거리예요. 예, 김포 한강신도시에서도 지금 거리가 좀더 서울에서 먼 거리에 있고, 아파트 세대수도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죠? 네, 한 470세대예요. 470세대인데, 여기 몇 평대에 거주하고 계세요? 여기는 다 32평입니다. 32평이시고, 거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5년이요. 5년 거주하셨어요? 네네. 최근에 사신 게, 지금 사놓으신 게 어디시라고 그러셨죠? 고촌 향살리 힐스테이트요, 현대요. 아, 향산 힐스테이트? 네네. 네. 그 내년에 입주죠? 내년 8월이요. 네. 자, 이거는 뭐 투자 목적이신가요? 실거주 목적으로 사신 건가요? 그러니까 실거주를 해야 되는지 처분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네 자, 김포, 그 3기 신도시 이번에, 대장지구, 여기 이제 인천 계양구가 있고, 또 대장지구도 발표를 했죠? 김포공항에서 가까운 거. 근데 좀네 걱정이 되시나요? 아니 걱정이 아니라 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네. 처음하고 지금하고 별그 시세 차익도 없고 네. 주변에 새로운 뭐 들어 인프라 같은 게 특별하게 형성되는 게 없어서 네. 이걸 정리하고 들어갈까 네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아니면 아시면서 왜 계속 살고 계세요? 그게 문제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행동하고 저질러야 되는데, 네. 지금 아시면서 그냥 그 움직이는 게 쉽지는 않죠, 그죠? 네네. 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포 한강 신도시가 지금 들어섰고, 자, 이제 경정철이 7월 달에 뭐 개통한다고 하죠. 김포공항까지 가는 게. 네. 그러면 이제 고촌을 지나서 뭐 이쪽 한강 신도시까지 이제 들어갈 텐데, 지금 거주하시는 거는 김포에서도 앞에 김포가 고촌이 있고 풍무지구가 있고 한강 신도시가 있는데, 거기보다 더먼 곳이에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공급도 많은데, 거기까지 들어갈 수요가 많이 있겠어요? 여기 뭐 몇만 세대가 김포 한강 신도시에 있고, 여기 풍무지구도 뭐 기본 세대 수가 뭐 3천 세대 막 이렇게 들어서는데. 근데 여기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가격 상승하기에는. 그리고 지금 향산지구 분양 받으셨다 그랬죠? 향산지구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피가 한 5천에서 3천 사이에 그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뭐 1, 2단지 해서 지금 3,500세대. 김포 내년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올해는 입주가 없는 거라고 했는데 내년에 한 15,0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 향산지구는요, 일단 세대수가 크고 바로 옆에 그 김포 시네폴리스라는 그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그냥 거주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 사시고, 자, 입주가 내년이죠? 네네.
일단은 이사를 하세요. 네. 이사를 하시고 지금 여기는 시세 차익이 뭐 일시적 일가구 2주택 크게 문제 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기간 네. 안에 뭐 팔아야 되냐 안 팔아야 되냐 그런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가격이 거의 안 올랐죠. 네. 예. 네. 이게 양도세를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려면은 입주하고 나서 뭐 2년 이내에 팔면 되는데 지금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이제 입주가 더 많아지면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거주하신 것은. 지금도 뭐 저렴하니까 어느 정도 그 사람들 찾고 하는데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올해 안에 매도를 하시고 주거는 네. 하실 수 있는 곳이 있으세요? 없어요. 네, 뭐 고시원에 가시던가 그러면. 네, 네. 하여튼 네. 그 제가 볼 때는 왜냐면요. 네. 그 기간을 정해놓고 요즘에 그 이쪽에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내년 입주의 기간에 맞춰놓고서 이거는 매도를 하시고 나서 그 뭐 단기 그 전세로 들어가시던가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략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